예쁘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을까요? 아, 피아노를 쳐봤어요.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뭘 드시고 오셨길래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오늘이요? 아, 보쌈을 먹었습니다. 나는 송편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 사실 어제 뉴스 속보가 하나 떴었거든요. 뭐죠? 이 근처 떡집이 다 망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왜요? 우리 송편이들이 다 여기로 와서 지금 일대 떡집이 아니 그런 건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난 송편이들에게 한마디.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두 시간 동안 재밌게 다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쫄립니다. 잘하고 재밌게 하러. 안녕하세요, 송편입니다. 오늘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 팬미팅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강 씨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로운 순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저 그래프에 그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 강의로운 순간, 잊지 못할 추억, 강의로운 순간. 오늘 송편과 함께 만난 날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맑아요. 애들아, 송강한테 빠지면 그렇다. 일어나. 우리 오늘 돈가스 먹기로 했잖아. 잘 잤어? 이따가 보자. 여러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아, 여기는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첫 팬미팅인데 기분이 어때요? 되게 떨리고 긴장되고 어떤 분들이 계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팬들에게 달달한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일본어로 하셨는데 한번 도와주시죠. 알겠어요. 이따가 본방 때 뵙겠습니다. 안녕. 이따 만나요. 고니치와 송강데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큐 마르세크다 산테 아리안도 감사합니다. 아이시테로요.
오늘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가져온 게 있어요. 하이, 僕 저도 持ってきたものがあります。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랐는데 일본 예능에서 알고 있지만 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기마시타 티아라 데스. 티아라 기마시타. 댄시 비율 때 맞춰 내리는 미 이시우입니다. 안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편이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많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회 때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되는지. 2회 때는 시크한 모습. 후쿠오카. 거기에 혼자 갔었어요.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바이오의 사이드 송이라고 제가 직접 도장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팬들과의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항상 편지나 댓글로만 보다가 직접 얼굴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든든하고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오사카입니다. 팬미팅을 하러 왔어요. 카레랑 맛있었어요. 카레랑 상어. 송강근 송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일의 원동력. 송강근 삼행시. 송강 강 건너서 큰 화이팅. 제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순간까지 저에게는 항상 상승만 있었던 것 같아요. 준주야, 잘 잤어? 난 잘 못 잤지. 너 보고 싶었어. 재현이는 다트를 잘했잖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만 이분 다 진짜 좋다. 여기 재현이가 말해? 아또 이또 해 어쩌다 별거 아닌데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떨렸고요.
이렇게 첫 등장부터 밝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이렇게 무지개 옷으로 입어봤습니다. 저를 통해서 뭔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동이고 표정이나 미소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는 것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촬영하면서 촬영이 끝나고 오면 새벽에도 연습을 하고 촬영이 쉬는 날에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으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벅차오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건강만 하시고 행복하시고 다 잘 되는 일 바라겠습니다. 송강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나날 되시길 항상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이바이를 하러 갑니다. 신기하네요. 오끼니 오끼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팬미팅을 마쳤는데 정말 마지막에 우리 송편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감동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진짜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